이제 세 번째 수제는 solving equations that have a variable in both sides. 양쪽에 variable이 다 있는 그러한 equation을 푸는 과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이렇게 보면은 equal을 기준으로 해서 left side에도 변수 x가 있고 right side에도 변수 x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냥 같은 이것의 inverse, additive inverse를 더해줘서 얘를 제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쪽으로만 변수가 남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양쪽에 있을 때는 한쪽에만 변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7x equal 63-2x다. 양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에만 변수를 만들어주려면 얘의 인버스, 에디티브 인버스를 대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9로 나눠주고 x는 7이 나오죠.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만 몰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y를 대주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y를 각 대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마이너스 5y를 대줬을 경우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y를 대줬을 경우 이렇게 되죠. 어쨌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그죠? 다음에 세 번째 연습 문제인데 이제 이거 영어로 돼 있는 버벌 텀즈, 버벌 영어로 표현돼 있는 어떤 이러한 진술들을 수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봅시다. 두 개의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큰 것이 작은 것보다 4배입니다. 그리고 큰 수가 작은 수보다 15가 더 큽니다. 그럴 경우 이 두 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 수를 S, 큰 수를 뭐 L로 하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변수를 많이 만들면 안 좋아요. 변수는 항상 최대한 작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S로서 큰 수도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larger equals 이렇게 되죠. 15가 더 크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이게 larger이죠. 그렇죠? larger number가 작은 수보다 15가 더 크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뭐 같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 문장은 의미가 같단 말이에요. The larger equals 50 more than the smaller. 큰 수는 작은 수보다 15가 더 큽니다는 이렇게 표현되고, The larger decreased by 15 equals the smaller. 큰 수에다 15를 빼면은 작은 수와 같아집니다.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The larger decreased by the smaller is 15.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은 15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영어 문장을 어떤 알지브레이 이퀘이션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English sentence와 알지브레이크 sentence 간에 서로 간에 이 비교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은 이렇게 되는구나. 외우진 마세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를 하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수를 S라고 하고 큰 수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큰 수는 4S가 되는 거죠. 따라서 큰 수가 작은 수보다 15가 더 크다 하면은 큰 수는 작은 수보다 15가 더 크다. 더 커다. 그렇죠? 크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쪽에 있는 변수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입니다. In his will, 유언장에서 Uncle Clarence, 클라렌스 삼촌은 그의 두 조카에게 $5,000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엠마의 목은 클라라의 목보다 $500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두 조카가 받게 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엠마의 목이 클라라의 목보다 $500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라라의 목을 X로 둔다 그러면은 엠마의 목은 5000에서 X를 뺀 값이고 이것이 클라라의 목에다가 500을 더한 것과 같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문장, 요 문장을 그대로 알지브라 이퀘이션으로 고치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풀면 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렇죠. 클라라의 목과 엠마의 목을 합치면은 $5,000가 됩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죠? 이 경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죠?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재밌는데 문장, 영어 표현으로 다양한 표현이 그에 대응하는 수학적 표현으로 다양한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는 거죠. 나타나게 됩니다. 1대1의 대응 관계가 되죠. 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